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 벌써부터 성탄 영화 리스트를 뽑고 다시 한번 정주행할 생각을 하면서 거실엔 캐롤을 틀어놓고 트리에 불을 밝혀뒀습니다. 11월엔 월드컵, 12월엔 크리스마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주간 김육해! 오늘도 어지러지라고 흥미로운 소식들 준비했으니까 들어가 보시죠. 첫 소식은 크리스마스답게 가보시죠. 크리스마스의 여왕 하면 바로 머라이어 캐리.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머라이어는 크리스마스의 여왕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말이죠. 머라이어의 명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로 매년 연말이 되면 연금을 전세계로부터 쭉쭉 벌어들이는 머라이어가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상표 등록하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에 신청을 냈습니다만 가수 엘리자베스 첸이 이의를 제기 법정 배틀에 돌입했었죠. 엘리자베스 첸은 크리스마스 전문 가수로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송만 모은 앨범을 12장이나 발매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본인이 직접 미국 상표심사위원회가 머라이어 캐리가 갖고 있던 프린세스 크리스마스와 퀸 오브 크리스마스의 상표권 및 타이틀의 독점권을 각하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며 스스로의 주장이 인정되었음을 알렸고 더불어 자신은 인생 내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과 함께했다며 이런 활동에 근거해 크리스마스의 여왕으로 불려왔고 이 타이틀을 명예의 상징으로 여기겠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던 크리스마스의 아저씨던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어쨌거나 크리스마스는 머라이어 캐리에게 ATM인데요. 지금 이 순간 아직도 이불 속에 있는 여러분, 나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주 그냥 영화도 드라마도 피곤해서 다 보기 싫고 딱 김욕해만 봤으면 좋겠고 지금 거울로 본 내 모습은 육체 불만족. 자, 머나먼 고대적 존니의 존잘러였던 나를 찾아봅시다. 맨놀러지 컷. 이 파란 통을 먹고 더러운 물을 마셔보세요. 피시 좋아하죠? 여성용은 서현증이 먹는 빨간 통. 그래도 망설여지신다고요? 파란 통 매놀로지 컷은 지방 커튼 쓱싹에 빅 도움을 주고 간 건강, 심폐 지구력을 좋은데? 파란물 터보 붐은 무슨 특이점이 와버린 건지 요거 딱 한 포에 장어 36마리의 L-아르기닌이 함유되어 지치지 않는 체력과 활력을 선사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혁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두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둘째,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했는데 노노. 굶지 말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야죠. 이게 도와줄 거예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서 푸드올로지 전 제품 10% 할인 쿠폰으로 건강과 개이득을 동시에 겟하세요. 헛, 둘, 헛, 둘, 풋, 얼라지. 한번 먹어봐요. 이번에 신작 영화 더 메뉴로 컴백한 아냐 테일러 조이가 자신은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지론을 펼쳤습니다. 뜨거운 물은 끓일 수 있지만 요리는 안 합니다.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이 영화에서 아냐의 상대역인 니콜라스 홀트는 요리가 특기긴 하지만 아직 베스트는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니콜라스와 요리를 먹으며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냐와 세계 각국의 사내시미를 배달시켜 먹으며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가 하면 아냐는 드류베리모쇼에 출연해 성장기에 독특한 외모 때문에 킹딸을 당했지만 어머니가 항상 사람의 내면을 보라고 하셨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보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이건 살면서 정말 도움이 된 가르침이었다 라고 말했고, 아냐에게 있어서 어릴 적 유일한 친구는 해리포터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냐는 어릴 적 아르헨티나에서 영국으로 이주했는데요. 학교에서 눈과 눈 사이가 멀다는 이유로 로커에 처박히는 등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 있죠.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으이야,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지만 할리우드 친구들의 사랑 유통 기한만큼 짧은 것도 없죠. 해리 스타일스와 올리비아 와일드가 깨졌습니다. 해리는 올리비아의 감독작인 돈 워리 달링에 출연하게 되면서 올리비아와 사귀게 되었고 2021년 1월 처음으로 열애 특종이 떴었죠. 정보통에 따르면 해리는 계속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올리비아는 자신의 아이들과 LA에서 지내며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결별의 이유는 늘 그렇듯 일과 사랑, 사랑과 일 중에서 일을 선택한, 각자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고 더욱 끈끈해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지지 하디드가 뉴욕에 있는 시프리아니 레스토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레오는 검은 바지에 검은 자켓에 검은 모자에 검은 마스크를 썼고 지지는 요런 모습. 두 사람은 지난 9월 패션위크에서 사귄다는 소리 급부상했고 뉴욕 소호를 비롯 이곳저곳에서 목격이 되고 있었죠. 파리 패션위크 때는 지지 하디드가 묵었던 호텔에서 레오가 발견되기도 했었고 할로윈 파티 때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한간의 소문일지도 모르나 25세 컷오프 룰을 뛰어넘은 27살인 지지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디카프리오 48세.
과연 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톰 크루즈를 비판하는 배우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톰 크루즈는 영국 런던 부촌에 집을 사서 체류하면서 미션 임파서블 촬영에 여념이 없다는데요. 톰의 출퇴근이 BBC 드라마 콜 더 미드와이프 출연진들을 좀 힘들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인 제니 에거턴은 미러지와의 인터뷰에서 톰 크루즈는 우리 촬영장 바로 밖에 헬기를 착륙시켜서 촬영을 망치고 있고 세트장 위로도 헬기를 날려 소동이 벌어지고 난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톰은 미션 임파서블 촬영장에도 헬기로 출퇴근을 하고 탑건 매버릭 시사회 때도 헬기를 몰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비행을 사랑하는 인생인 매버릭. 마블의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가 배우업 휴업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결정에 이른 배경은 현재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리밋리스에서 처음 밝혀졌는데요. 크리스 자신이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가 발병하기 쉬운 체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크리스는 자기 유전자 구조에 APOE4라는 유전자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크리스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이 유전자는 장래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8배에서 1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살아오면서 느낀 최대의 공포였다 라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 응한 크리스는 배우를 당장 그만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휴업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쉬고 싶은 계기가 되었던 것도 분명 사실이에요. 이 프로그램까지 마치면 지금까지 계약된 모든 일이 완료되는 셈이라 일을 쉬기에는 좋은 타이밍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인터뷰도 프로모션 투어지만 이걸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 그저 푹 쉬면서 아이들, 아내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선 크리스의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것도 밝혀지지만요. 어디까지나 이번 진단 결과는 장래적인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렇게 크리스는 은퇴를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앞으로는 예방에 노력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작품을 보다 신중하게 엄선해 나갈 의사도 밝혔습니다. 리밋리스는 크리스가 육체적인 한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인지적 측면, 건강 등 다방면에 걸쳐 이론을 습득하고 스스로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잠재력을 개방한다는 컨셉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크리스가 영하 36도의 북극권 바다를 헤엄치거나 높이 270m인 빌딩 꼭대기를 걷고 GPS 없이 대자연 트레킹을 하고 4일간 금식을 하는 등 극한의 도전에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진짜 한계, 즉 노화나 죽음의 공포를 깨달은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은 명배우 게리 올드먼도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리는 현재 출연 중인 스파이 스릴러 드라마 슬로우 홀시스의 출연이 끝나면 배우를 관두겠다죠. 영국 선데이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게리는 제겐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의 연기 경력이 있지만 점차 쇠약해지면서 연기 외에도 흥미거리가 생겼습니다. 젊을 땐 대본만 있으면 전부 연기할 수 있다면서 여유를 부렸지만 이젠 꽤 시간이 흘렀어요. 난 내년이면 65세가 되고 70세도 코앞입니다. 굳이 80세까지 현역으로 있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말한 우리의 마음속 시리우스 블랙이자 고든이었던 게리. 이젠 그의 연기를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의 연인인 배우 에바 멘데스가 한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I'm loving it here. Everybody's amazing. Everybody's like, it really, seriously, everybody's welcoming us. It's been so beautiful. And my husband Ryan is here. Our children are here. We're having the best time. 에바는 투데이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프로그램에 로널드 맥도널드 하우스의 자선 프로모션에 출연해서 이렇게 라이언을 남편이라고 부른 것. 종종 헐리우드 스타들은 결혼 전에도 이렇게 남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죠. 오스카 시상식장에서 커스틴 던스트도 그랬고요. 라이언과 에바가 정말로 결혼했는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2016년에 결혼 소문이 돌기도 했고 작년엔 에바가 반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편 라이언 고슬링은 요즘 신작 더 폴 가이를 호주 시드니에서 촬영 중이죠. 많은 아재들의 유년기를 수놓은 특촬 시리즈 파워레인저의 제이슨 데이비드 프랭크가 텍사스주에 있는 호텔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49세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제이슨은 드라마 파워레인저 시리즈와 파워레인저 극장판 등에서 초대 그린레인저와 화이트레인저를 연기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어서 나온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제이슨은 별거 중인 아내 타미 프랭크와 다툼 끝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타미는 지난 8월 제이슨과의 이혼을 신청했고 지난 금요일 호텔에서 두 개의 방에 따로 체크인했으며 그날 밤 타미의 방에서 두 사람의 다툼이 있어 호텔 스텝이 관여해 상황을 정리,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싸움이 발생해 제이슨이 타미를 내보내고 문을 닫았는데 오전 5시에 타미가 제이슨을 확인하러 가보니 주검으로 발견되어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타미는 인스타그램에 비통한 마음을 담아 유일무이한 사랑을 잃었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사버린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트윗 계정을 부활시킨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일론은 얼마 전 트위터 상에서 트럼프의 계정을 부활시킬지 말아야 할지 설문조사를 시작. 1,500만 명의 사용자 중 51.8%가 트럼프의 계정 부활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윗 계정이 정지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설립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계정을 부활시켜줘도 트위터를 재개할지 말지는 불분명합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마블 영화를 비판했습니다. 신작 시네마 스페큘레이션의 프로모션을 위해 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타란티노 감독은 Wait, there's less movie star like about like name sells tickets now. That is one of the legacy of the marvelization of Hollywood movies. You love these movies, these Marvel movies. I don't love them. No, I don't. Love I know. Them. All right, I don't hate them. All right, but I don't love them. I mean, look, I used to collect Marvel comics like crazy sure. when I was a kid. There's an aspect that if these movies were coming out when I was in my 20s, I would totally be fucking happy uh-huh. and totally love them. I mean, they wouldn't be the only movies being made. They yeah. would be those movies amongst other movies. Almost 60. So yeah, no, I'm not quite as excited right. about them as you have all these actors who have become famous playing these parts, characters. Yeah, yeah. But they're not movie stars. Captain America is the star. Right. Thor is the star. I mean, I'm not the first person to say that. I think this has been said a zillion times. These franchise characters that become a star. 이러자 샹치, 시무리우가 몇 마디 합니다. 만약 스타가 될 수 있는 영화가 타란티노 작품이나 스콜세지 작품만 있다면 저 따위는 4억 달러 규모의 영화의 주연이 절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영화 제작 능력에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영화 스튜디오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감동을 주는 영웅들을 창조해 스크린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황금기는 좋아하지만 그건 좀 너무 하얗잖아요. 업계의 구조를 비판한 타란티노를 한편으론 다른 측면에서 반박한 시무리우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로다주의 빡빡머리샷을 끝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현재 로버트는 TV 미니시리즈를 작업 중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공산주의 스파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요 영상들도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육해 K였습니다.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ve been so